오늘 나오신 이분들이 위대한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분들은요 대한민국 최초의 락밴드죠. 그룹 부활을 거쳐간 최고의 보컬들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대하죠. 두 번째, 그런데다가 부활의 보컬로만 만족한 게 아니라 부활 활동 이후에 각자 자기 스타일의 음악들을 또 따로 하셨어요. 부활의 명성에 묻어가지만은 않겠다는 신념, 위대합니다. 셋째, 그런데요 이 세 분 모셔놓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사실 부활 이외의 활동은 잘 알려지지가 않았죠? 이거 좀 그런가요? 하하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영역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다가 다시 한번 부활로 뭉치신 세 분, 박완규 씨, 정단 씨, 이성욱 씨와 함께합니다. 자, 먼저 박완규 씨의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전에는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잘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활의 다섯 번째 앨범 노래했던 박완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박완규 씨 두 번째 만남이에요. 그쵸?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제 생각 하셨어요? 네. 정말요? 그 이후로도 허준을 또 봤습니다. 허준? 네. 케이블에서 재방하던가요? 네, 제 베스트 넘버 중에 하나라서. 아, 여전히 아름다우시군요. 제가 거기서 인목 대비 역할을 네.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아. 제가 뭐 보고 싶어도 허준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도 안 봅니다. 아, 예.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네. 사랑하기 전에는. 새 싱글이 나왔죠? 네. 근데 뭐 음반 피하러 온 건 아닙니다. 아, 물론입니다. 예. 네,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 오늘은 우리 부활, 예. 부활 브라더스와 함께 아...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왕규 형님, 그 부활 브라더스 오늘 처음 듣는데 그거 괜찮네요. 부활 브라더스. 부부인가? 부부? 이유미 씨, 와, 진짜 위대한 섭외라고 반겨주셨어요. 6839님, 네, 이분들 언제 나오나 벼르고 있었어요. 하셨고요. 김지성 씨, 크크, 스튜디오 안 어색돋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어색한가요, 지금? 아니,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아주 좋습니다. 아, 노래 듣느라 저는 잠시. 아, 제가 그 홍은희 씨가 그 왕경님 노래할 때. 네. 그 표정을 제가 봤어요. 어! 네. 저 어떻게 하고 있었죠? 방심했네. 아니, 노래가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받으신 CD를 다시 한번 열어서. 보통 이거 다시 안 펼치거든요, 이거. 근데, 좋네? 하고 다시 한번. 여기 아름다운 은희님께라고 또 친히 박완규 씨가 적어주셨어요. 네. 진심이시죠? 완규 형님은 제가 봤을 때 정치를 해주세요. 하셨어야 돼요. 정치? 네.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성욱 씨? 안녕하세요. 네, 덕분에 뭐 다녀. 네, 안녕합니다. 제가 좀 혼내요. 정단 씨도 끝나고 얘기하죠. 네. 오늘 근데 그러면 왕규 씨가 뭔가 여기 온 다른 이유가 있군요. 홍은희 씨를 또 너무 그리워했던 거 아니에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와. 정말요? 예. 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 어지간해서는 저렇게 사인을 저렇게 상큼하게 잘 안 해주는 걸로 아는데. 아, 그래요? 영광입니다. 아니, 단연까지 왜 이랬어요? 따뜻한 사인이 돋보여요. 세 분 다 남으시고요. 예. 자, 강재 씨가 만규님 고데기로 머리 쫙쫙 피고 오셨네요 하셨고요. 청순 돋는다고. 넘기는 포즈. 계속 머리카락이 입에 달라붙었나 봐요. 노래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뛰면서 부르시더라고요. 가끔 머리를 먹는데요. 오늘은 먹기 싫었습니다, 머리를. 아니, 그 노래하시는 모습 중간중간 물을 이렇게 드시는데 머리 넘기고 물 드시는 그 모습이 멋진 바에서 위스키나 보드카를 한잔 이렇게 마시는 것 같은 포스가 느껴졌어요.
보드카 아니에요? 컵 속에 있던 거? 아니, 저. 색깔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포즈를 다른 데서 한번 취했는데. 네.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네요. 아니, 왜요? 누구를 윤영빈 씨와 함께 이제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네. 제가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술을 한 잔 들이켰는데, 형님, 취하선 같아요. 형님, 너무 망가지신 거 아니에요? 장승업. 지금 바로 그 포즈였어요. 네. 찰나로 지나갔는데. 자, 어쨌든 박완규 씨의 노래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단 씨, 이성욱 씨까지 오늘 부활 특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완규 형님이 안 계시면 저희들은 거의 섭외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니에요. 여기 그 아까 오프닝 멘트 하실 때 네. 부활의 명성에 묻어가지 않겠다는 신념에 대해서 네.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신념 있잖아요. 묻어가는 아니, 거. 묻어가는 게 묻어가, 좋아요, 묻어가는 걸 좋아해요, 사실은. 큰형한테 얹으셨나요? 큰형한테 다 얹혀 가려고 지금. 더부살이 지향하는 세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예. 뭐, 어쨌든 부활을 거쳐서 이 세 분이 탄생하셨으니까. 언제 부활에서 활동하신 거죠? 보컬로? 먼저 성욱 씨부터. 저는 2000년도, 2001년도. 예. 2000년, 2001년. 예. 월드컵 하기 전에, 예. 까지. 예. 아, 그럼 한 10년 됐네요, 벌써. 10년 그렇죠? 넘었네요. 네, 10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네. 하셨고. 정단 씨는요? 저는 2003년부터 2005년 한 5월 정도까지. 조금 더 하셨어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 정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 정동아 아, 예. 아,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이제 제가 행사를 제가 했죠. 아. 네, 그때 정동아는 녹음에 투입되었고요. 인수인계 기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반영 얘기를 언뜻 예. 들으니까 실속은 형이 챙긴 거야. 행사 뜨시고. 행사는. 우리 막내 동화는 그 녹음실에 악마님께 끌려가서. 녹음실 힘들게 막. 도축당하고 있고. 그렇게 고된가요? 굉장히 고대요. 우리 중에 아마 다니 형이 역대 거의 뭐 10명 가까운 보컬리스트 중에 네. 다니 형이 가장 쉽게 녹음을 했고. 왜요? 어떤 다니 형은 노래 잘 불러요. 그건 농담이고요. 사실은 기획사에서. 진담이. 네. 빨리 음반을 내라고 독촉을 했어요. 잘 부르시니까 그런 거지. 그죠? 칭찬이죠? 예, 그럼요. 그럼요. 정단 형님이 참가했던 9집의 아름다운 네. 사실은 그 당시에도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네. 시간이 이렇게 한참 지났는데도 스테디셀러로 계속 사랑받고 있어요. 그 노래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기타로 들려드릴까요? 기타도 좋고 목소리도 좋아요. 그냥 네. 뭐. 네, 캐주얼하게. 멀어지는 너의 뒷모습에서 감출 수가 없이 눈물이 흐르던 사랑한 나는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던 그리운 시간 속의 그대여. 이렇게 잘하시면 어떡해요. 어떡하지?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뭐 모닥불을 좀 표현할 것 같지 않나요? 아니 모닥불 보여요. 눈앞에. 항상 이 노래를 부르라고 형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네. 이 형이 음악을 잘 가지고 놀아요. 위에서 노시는군요. 아니, 근데 뭐... 부활 노래 가지고 놀다가 태원 형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형이 아름다워서 안 부르는 거야. 조금 피하는 거야. 그래서 2005년에 아웃됐죠. 농담이에요. 시작한 김에 이성욱 씨도 부활해서 본인 부르셨던 노래 살짝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저는 예. 저는 녹음만 1년 정도 했어요. 녹음만 1년이요? 예,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지금 기억 더듬어 보면. 예. 녹음만 1년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런 예. 일이 있어요? 태원 형님이면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어깨도 살짝 근육이 굳는 듯한. 곰이 달라붙는 것 같죠? 이렇게 어부바한 것처럼.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들이 나요. 조금만 불러볼게요. 예, 예 부탁드릴게요. 안녕 그대 널 사랑한 후에 그 긴 세월을 그리워했어. 너무 멋져요. 성욱 씨는 그 부활을 나오니까 노래를 더 잘하는군요. 좀 늘었어요? 아닙니다. 이성욱 군은 제가 이성욱 군의 마스터 플랜을 제가 짜거든요. 예. 멘토입니다. 멘토. 네. 저 녀석은 저 요즘 많이 인간이 된 겁니다.
뭔가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아니, 것 같은데. 그런 극비를 얘기하고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예. 그 저런 말에 거부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인정하게 돼요. 예. 무릎 꿇으시죠. 한 몇 분 안 돼요. 저런 영향을 저한테 주시는 분이 우리나라 몇 분 안 되는데 아주 강력한 멘토를 만났습니다. 형도 저기 가면 또 꿇어야 돼. 어? 큰 형한테 가면 다 꿇는 거야. 이 먹이사슬 구도. 예. 먹이사슬. 대충 예, 눈에 그려져요. 아, 예. 최상층 포식자는 저기 따로 일산에 가지고 계십니다. 안 봐도 보이네요. 윤채영 씨, 아우 느낌 팍팍 와요. 캐주얼하게 불렀는데도 하셨고요. 이현우 씨, 꺄 전열 쫙 하셨습니다. 아 이게 부활의 힘 아닌가 싶어요. 27년간의 부활의 네. 힘이죠. 특히 장장 27년을 홀로 리더로서 지켜오시고 또 저쪽에 2, 3년, 거주하시는 분 예, 포식자 예, 2, 3년 전에는 병마 싸우면서 이겨내시고 그 힘이 여러분들께 좀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태원 형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 부활에게 부활 큰 패밀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나레이션 하시는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에 무슨 뭐 무슨 스페셜 이런데 나레이션 할 것 같아요. 아니 요즘 진짜 네. 박완규 씨의 활약이 TV에서 아주 돋보여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저 네.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여길 틀어도 네가 나오고 저길 틀어도 네가 나오고. 그 말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그 제방입니다. 케이블을 돌리는 건데. 근데 제방도 이게 입금이 됩니다. 가수는 안 돼요. 아 그래요? 또 노래 프로그램 아니고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확인해 보세요. 저랑 먹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저랑 7대3으로 나누시면 누가 먹은 거야 나와. 그때 저희 음악동네 출연하셨을 때 박완규 씨가 TV 프로그램에 그 이제 출연하게 됐다는 소식을 방송 중에 들으셨어요. 네. 그때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아마 아닐 거예요. 잘못 알고 있을 텐데 근데 그 뒤로 바로 네. TV에 출연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음악만 하다가 여기저기 뭐 출연하게 되니까 뭐 섭외가 왔다는데 믿기지도 않고요. 그리고 과연 제가 그 자리에 나가서 잘해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 단이 형이나 성욱이 이렇게 같이 형제들과 나오면 네. 이게 그 어떤 프로보다도 사랑이 가고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끈끈한 뭔가가 있어야. 그럼요. 저희들은 예. 남자잖아요. 네. 남자도 남자야. 네. 그래서 아까 때문에. 브라더스라고. 네.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 아 브라더스. 냉장고에 붙여놓으시죠. 자 네. 정단 씨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네네. 솔직한 답변이 기대됩니다. 아 기대하세요. 나는 부활 보컬 중에서 몇 번째로 노래 잘하는 보컬이었다. 아, 전 제일 못해요. 정말로. 에휴, 솔직하게 하신다 그러고서. 아니에요, 정말 저는 노래는 이 친구들 잘합니다. 그럼 이성우? 뭐 잘하세요? 뭐 잘? 전 좀 이상했나? 네. 저는 의리 있습니다, 의리. 의리는 죄송합니다. 뭐 기본으로 부활에 들어가려면 의리는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 해석을 하셨군요. 예. 예. 네. 통역해 주세요. 단이 형님이 지금 제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속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성욱이 너나 뭐 왕규 너나 뭐 해봐 우리가 그냥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안 나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욱 씨가 생각하시기에 본인은 몇 번째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설마 똑같은 얘기는 안 하겠죠? 제가 꼴찌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정단 씨보단 잘한다는? 일단은 제가 꼴찌니까 그 바로 위를 이성욱 씨가 하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아니 뭐 주거니 박거니도 아니고. 그러면 박완규 씨는 이게 분명한 차이인데요. 나온다. 이쪽은 예. 2000년대 보컬이었고 제가 1900년대 보컬입니다. 형님, 제가 녹음을 99년부터 했어요. 활동은 2000년부터 했잖아. 아, 나는 어쨌든 2000년이니까 2000년 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 스윙어들이 꼭 등수를 따지려고 들어요. 1900년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뭔가요? 그냥 다 잘한다는 겁니다. 다 잘한다. 네. 그래요. 진짜 부활은 그냥 부활이라는 이름 안에 그 느낌이 그냥 너무 고스란히 100% 살아있어서 뭔가 수식어를 붙인다는 게 벌써 이게. 그런 거 좋아해요, 제가. 붙이는 거? 아니요. 부활이니까 그냥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 묻어 가시려고요? 묻어 가는. 제가 생각하기에 부활 역대 싱어 중에 가장 잘하는 분은 네. 두 분 계시는데요.
한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아. 고 김재기 씨, 예, 예. 재기 형님이 거의 넘버원이고요. 넘버투는 예.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우리 정동아. 정말 열심히 날로 달로 해로 발전해 나가면서 아, 정말 노래 잘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의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네요.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예, 그분을 저희 셋은 못 떨거지라서 묻어가겠습니다. 자, 노래로 계속 이어갈 텐데 그 전에 저희가 깜짝 퀴즈 하나 내드리려고요. 우리 박완규 씨가 예. 머리 한번 지금, 흩날려 주시죠. 네. 아, 머릿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자, 아, 문제 드리겠습니다. 멋집니다. 예. 부활, 최고의 히트곡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왜 좋아하시는지 노래 제목과 함께 이유도 살짝 적어주시면 부활의 보컬 셋이 조금씩 불러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8000번, 50원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 네, 네. 진짜 조금씩 불러주시는 거죠? 네, 그 작가분은 왜 사고를 치고 가만히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의 문자, 미니 문자 받는 동안 라이브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이번에는 정단 씨가 라이브를 준비하셨어요. 기타를 안고 계신 거 보니 직접 연주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또 가지고 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음악을 또 살살 한번 놀아볼까요? 네. 정단 씨가 준비했어요. 호랑나비 라이브를 청합니다. 꽃밭에 앉았는데 도대체 한 사람도 이렇게 갖고 논다는 말씀 하고 싶으셨던 예. 거죠, 박완규 씨? 좀 건방져요. 와. 음악을 겸손하게 네.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하면 음악이 화내지 않을까요? 오늘도 또 느끼는 거지만 예. 이 노래를 다른 분도 똑같이 부르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거 똑같이는 안 될 것 같네요. 네. 아까 하루 이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 감사드려요. 거기 한번 어떻게 네. 되셨죠? 아까랑 다른데요? 다르죠. 이게 똑같이는 안 되는 것 생각이 같아요.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어, 너무 멋진데요. 이 어쿠스틱한 느낌이. 막 그루브가 자동적으로. 저는 박완규 씨가 일어나시길래, 아니, 나라빠, 이 춤을 추시려고 일어나시라 했는데, 위에서 이렇게 혼자 리듬 타시는 중 머리 긴 소녀 신영애 씨가 올려주셨고요. 와. 소울이 있는 호랑나비 처음인 듯 신기란 씨. 천순영 씨도 호랑나비 변신했네요. 좋아요 하셨고요. 김은국님 울겠다. 이민지님. 6597님. 이제 김은국 씨 뭐 부르나요? 유일한 히트곡인데. 어? 왕십리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59년도 있는데 왜? 그죠? 아, 사실 이게 제가 그 얼마 전에 냈던 이 집에 사실 타이틀곡이었거든요. 네. 아, 이제 근데 이걸 타이틀로 제가 했던 게 아, 이 가사가 너무 제 얘기더라고요. 아. 날고 싶거든요. 구름 위로 숨고 싶고. 구름 위로 숨어서 멋있는 곳에. 아. 그러니까 뮤지션의 꿈을 담은 곡인 것 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또 호랑나비가 예. 처음에 곡을 썼을 때 그 배따라기 이혜민 선배님이라고 네.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곡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오히려 서정적인 곡이었대요. 근데 김은국 씨가 그거를 김은국 씨랑 이제 친분이 있어서 했는데 예. 그 약간 코믹한 느낌으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숨막바. 네, 그런 식으로. 잘 하시는데? 보이는 느낌은, 라디오? 느낌은 됩니다, 제가. 인목 대비 마마께서. 아, 자중하겠습니다. 자, 음동가족들이 뽑아주신 부활 최고의 노래. 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가능하시다면 본인의 부른 노래는 아니어도 조금씩 선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하시면. 예. 네. 안 은선 씨. 부활하면 네버엔딩 스토리. 이유 없이 막 좋은 거죠. 아, 이게 성욱이한테는 좋지만은 않은데. 왜요? 아, 이 노래 진짜 부를 뻔 예. 했다고, 맞죠? 사실 가이드는 먼저 받았어요. 송소리 형보다. 근데 왜 그게 글로 갔나요? 승철이 형님이 예. 그때 본인이 직접 제작을 하고 본인이 사장이었으면서 예. 돈을 대셨나? 예, 그러니까 이제 태원이 형한테 이제 예. 다시 한번 하자라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낙동강으로 버려진 거죠.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나? 그냥 빵 터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정도일 거라는 예상도 하셨어요? 아, 이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네. 이건 된다. 왜냐면 태원 형이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와서 성우가 드디어 내가 해냈다. 딱 그런 말씀 한 마디 딱 던지자. 작곡가로서의 그 그렇죠. 작곡가로서의 네. 그 고뇌를 하다가 결국에는 나 뽑혔다 이제. 네.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름다운 이제... 사실 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한 거 보니까 네버엔딩 스토리를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 부활의 생각이나 김태건 씨 완전 대박 좋아요. 와. 이건 막내 동화가 부른 곡인데요. 생각이나 너무 좋아요. 그렇죠. 성우가 한번 불러봐. 아, 제가 동화 노래는 잘 못하겠어요. 아, 그 다니 네. 형이 불러야 되나? 네. 가사를. 아, 정동화 씨는 정단 씨가 감히 제가. 한 번만 해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작. 빨리 불러야 돼. 꿈속에선 보이나 봐. 꿈이니까 만나나 봐. 사랑해서 사랑을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예. 아니, 몰입이 돼가지고요. 제가 막 인상이 막 이렇게 써져요. 원래 몰입하면 좀 표정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 제가 정동화 씨 노래 하니까 긴장이 많이 돼요, 지금.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그래요. 비밀이요, 이 빛나 씨. 아름다운 가사와 박완규 씨 목소리 최고예요. 예, 이 곡은 저한테도 특별한 의미인데요. 제가, 뭐, 홍은희 씨 저번에 만났을 때 이 곡을 네. 활동 중이었는데, 정말 힘든 시절에 가수를 그만두려고 했었던 마음을 먹었던 시절에 태원 형님께서 저한테 주신 곡이에요. 그래서 아마 안 잊혀질 것 같은 노래. 특히 가장 생각나는,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하는 가사 부분이 비밀처럼 계절이 흘러 상처들이 아물어가면 이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계절이 흘러서 상처가 아무로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야 역시 태원 형만 쓰는 가사예요. 시나브로 네. 시간이 흘러 진짜 네 마음 속에 네가 가장 아프다고 생각했던 상처들이 아물 거다 왕규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곡이에요. 저기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뭐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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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곡이요. 그 곡이 사랑할수록 맞지요?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셨나 보다 류정만 씨. 예. 유정만 씨가 저기하고 비슷하시네요. 그 누구죠? 식신문대에서 주얼리 그 주얼리 예인양인가요? 예진이었나? 아 예인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원양 예원이었던 예, 것 같아. 예.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분이 사랑할수록으로 제 노래 천년의 사랑을 접목시키는 괴이한 현상을 보여주셨는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두 곡이 이상하게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뭐 론리나이 씨와 해주신 김혜정 씨도 계시고 사랑할수록 류정만 씨 그리고 노한삼 씨는 잘들 모르시는데 슬픈 사슴 명곡이라고. 우리 성욱 씨가 좀 불러주면 안 되나? 성욱 씨 잘하잖아요. 가볼까요? 기타 연주를 또 정단 씨가. 사비만 조금 불러볼게요. 사비 기타가 그저 웃어버리니 슬픈 사슴 같아요. 그저 했던 게 승철형 형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성욱 씨 노래도 정말 좋아요. 네. 그 네. 아, 방금 전에 비방 용어를 썼거든. 후렴이라고 불러라. 아, 네. 아, 그 사비. 이게 정리가 좀 그 일본식이에요. 사비를 내서 이제 지불하신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오늘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듣는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근데 이성욱 씨 지금 힘 다 빼신 건 아니죠? 네. 이제 뭐, 라이브 하셔야 되는데. 네.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쓰러질지도 몰라요. 기대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바로 이어갈게요. MBC FM for you. 자, 부활의 최고 히트곡. 이 문자를 놓쳤어요. 3449님, 리플리히.
가사와 보컬의 목소리가 찰떡궁합. 이걸로 이유는 충분하죠. 하셨고요. 한 분 더 계세요. 7369님, 저 리플리예요. 한번 듣고 소름 쫙 돋아서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제발 불러주세요 하셨는데요. 조금이 아니라 원곡 준비했어요. 네버엔딩 스토리 이 영광을 이승철 씨에게 빼앗긴 비운의 보컬이죠. 이성욱 씨의 라이브 청하겠습니다. 리플리. 리플리히였어요. 이성욱 씨. 네, 저기 안선화 씨라고요. 저희 실장님께서 열심히 따라 부르시네요. 아. 혹시 숨 넘어서 쓰러지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 미니 문자가 박성규 씨가 미사리 때보다는 살도 빠지시고 머리숱도 많아지시고 멋져지셨는데요? 라고. 좀 변화가 있나요? 외모적으로도? 아, 살이 많이 빠졌어요. 네. 네. 살이 한 18kg 정도 빠졌어요. 태원 형 만나고 나서 넉 달 만에. 다이어트 따로 한 건 아닌데요. 네. 네. 좀 고되셨나 봐요. 네, 그렇죠. 뒤에서 여기는 우리 박한규 씨도 많이 빠졌어요. 그때보다 네. 많이 홀쭉해지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력이 없으신가? 뒤에 이렇게 널브러져 계시는데 노래 부르실 땐 서서 왔다 갔다 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뒤를 이렇게 기대하시고. 아니, 갑자기 살 얘기를 해가지고 아픔이 엄습했습니다. 훨씬 보기에는 네, 더 좋습니다. 아 진짜 네. 태원 형하고 음악 작업을 하면. 진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돼요. 좀 빡센가요? 그렇죠. 고도의 네. 집중력을 요구를 하세요. 보컬들한테. 네. 최대한 집중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그동안 불렀던 노래 스타일이나 경력은 다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곡에 맞춰. 그럼 힘들죠. 훌륭한 스승이자 지도자의 역할을 다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도 좀 못됐어요. 좀 못된 게 흠이라면. 아, 왜냐하면 우리 그 부활 패밀리 제일 막내들이 있는데 송아지라고 예. 부릅니다. 송아지요? 예, 저희들이 소고 저희 밑에가 송아지인데 사육하시나요? 예, 그 맨 위에 최상위급 포식자는 그분이지. 태원 형인데 예. 그 형님이 도축업자입니다. 아니 근데, 그 바로 이 MBC에서 예, 왕경님 그거 얘기해 주세요. 그거 우리 태원 형님 그 우리들한테 그 심하게 할 때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왕경님 이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나오는데. 성대모사인가요? 아, 아니요, 성대모사. 내가 너를 잘못 본 거니?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그런 말 주로 반찬으로 네. 먹는데 노래 좀 못했어요. 만약에 네. 성욱이가 저고 제가 태훈 형이면 내가 너를 잘못 본 거니? 또 있잖아 그거. 아마추어 같아. 아마추어 같아. 사람을 막 긁는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발전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약간 허스키하게 또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널 잘못 본 거냐? 다니 형님도 그 죽이는 거 하나 있어요. 뭐요? 그 뭐야? 저번에 저희 콘서트 할 때 다니 형님이 호랑나비랑 뭐 이런 거를 불러주셨어요. 예. 오셔서 근데 아, 그 얘기? 그걸 이렇게 모니터로 태원 형님이 보시면서 성우가 내가 저런 애한테 내가 부활 놀이를 시켰으니 내가 진 거 아니야? 정단은 부활 노래 빼고는 다 잘해요. 어록이 빵빵 터지네요. 예.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아지들한테는 한없이 자유로워. 아, 그럼 그거는 참 그 저희가 봐도 아이러니한 이태권 손진영 인사를 꼭 받은 겁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그래도 상당히 예. 그 녹음하느라고 고생들 할 거예요, 아마. 이태관. 그렇죠. 안 보는 데서 또 당하고 네.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카메라가 들어왔을 때는 한없이 좀 받아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하드한 트레이닝으로 받으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살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보면 알겠죠. 예. 백천금 씨 진짜 마를 데가 없는데 더 이상. 어쨌든 기대를 해볼게요. 우리 집 어딘가에 있는 CD 꺼내야겠어요. 정화진 씨. 참 오랜만에 들으니 이제서야 그 CD가 생각납니다 하셨어요. 이런 팬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방송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 싶은데요. 성우 씨 어떠세요? 거의 뭐 한 100% 이상 달성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예, 뭐 방송을 이제
다시 복귀한 지가 좀 얼마 안 돼서 예. 적응이 사실은 좀 잘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좀 정상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적응이 안 되는 게 이렇게 건방진 자세로 인터뷰. 아니 그 뭐야 진짜 팬 여러분들이 예. 아 요즘에 너무 다시 그 제가 했던 7집 앨범이 몇천 장밖에 안 찍었었어요. 아. 회사가 없어져가지고 예. 근데 이번에 다시 재발매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네 요청으로 네 그럼 뭐 아, 어떻게 보면 예. 제가 복받은 거죠. 예. 이제 이성욱 씨 시대가 올 겁니다. 뭐 그 오겠어요. 국내 보컬이긴 하지만 네 희망을 갖고 예. 자 예. 진짜 기대돼요. 이성욱 씨가 이렇게 좀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원래 템포를 찾으시면, 네. 지금 살짝 긴장한 모습들 좀 보이는데, 네. 그럼 이분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 이성욱 씨가 이제 곧 음반으로 컴백을 할 건데요. 곡이, 아. 태원 형님 곡입니다. 아. 그것도, 태원 형님 곡, 지금 한 곡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네. 돈도 돈이고. 그런데, 무료로, 아. 무료로 우리 성욱이에게, 작사 작곡한 곡을 주시기로 돼 있고요. 그 곡 받으시면 또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예. 성욱 씨 알겠죠. 꼭 불러주셔야 돼요. 예. 네. 저희 뭐 이 단독으로는 웬만해서 섭외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반드시 모실게요. 이성욱 씨 뭐 인기가 하늘에 닿겠죠. 뭐. 그렇죠. 그때 누워서 방송하시겠는데요? 지금 저 정도 벌써 건방진 거 보니까 비운을 한번 더 겪을래? 자 광고 갔다가 라이브 계속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자, 박완규 씨가 이 노래를 준비하셨어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데요. 현빈의 그 남자를 박완규 씨 버전으로 박수로 청할게요. 박완규 씨였어요. 그 남자. 현빈 씨가 울고 가겠는데요. 그분이 군대 가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음악동네 한 시간 꾸며봤습니다. 듣기 좋은 노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예상치 않은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빵빵 터뜨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한 분씩 제가 한 10초씩 드릴게요.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성욱 씨. 예. 네, 비운의 보컬에서 네, 앞으로는 노래 나오네. 행운의 보컬로 네,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운을 기다릴게요. 네. 예. 네, 오늘 홍은이의 음악동네 너무 좋았고요. 음악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 네. 홍은이 씨처럼 아름다운 방송이었습니다. 아, 오늘 어떻게 개 탔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활 보컬 세 분의 진짜 명 라이브와 함께 기분 전환하시고요. 여러분 즐거운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내일 4시를 약속드릴게요.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서 내려